자,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숙제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거 마피스 인기 나오는 여기 부분 있죠? 이거에 나와 있는 여기부터 맞아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 그 157조까지 숙제를 했었는데 그거 일단 답부터 보려고 틀린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자, 뭐가 될까요? 투톱일까요? 확실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답은 토킹입니다. 틀리신 분 마피스 체크하세요. 다음에 두 번째는 둘 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아, 모두 고르셔도 가능하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틀린 거예요. 3번은 일단 맞는 걸 빨리 painting, 고르면 돼. 4번은 to accept, 5번은 둘 다. 둘 다, to laugh or laughing, 너무 쉬워. 6번은 to travel, 7번입니다. Playing. 자, 8번은 opening. 자, 일단 여기까지 중에 먼저 쉽게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마피스, 피스. 그 다음에 뭐야? 인기 마.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죠. 스, 피. 앞에 일단 찾죠. 인 그리고 마. 마피스, 아이고, 이런 색깔로. 마피스, 인. 여긴 안 나왔지만, 기는 뭐였어요? 기. 기부업 그렇죠. give up. 그 다음에 유지. 키키 keep. 이거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뒤에?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를 쓰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1번과 3번과 7번과 8번은 여러분이 꼭 틀리시지 않고 맞히셔야 돼요. 마피스를 외우시면 알았죠? 그거를 이걸 맞히기 위해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절대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그거를 외워서 맞히도록. 잘 틀리신 분들은 마피스 인기를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남은 것 중에 자, 여기 보세요. like 그다음에 began. 자, 이두 단어는 우리가 좋아 그 말했던 양다리 동사야. 양다리 동사. 양다리는 둘다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다 가능한 거. 누군가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사랑하기 뭐 했다고? 시작했죠. 그래서 용기 내서 가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번 begin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continue. 아이고. 컨티,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지, 선생님이? 컨티뉴.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 뭐가 됐으면 컨티뉴 뒤에. 그런데 이 양다리를 한다는 걸 알아버려서 너무 싫어하게 해서 어떻게 됐어? 헤이트, 싫어하게 됐다. 양다리에 대한 슬픈 사랑 이야기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뭐하고? like와 begin. begin이 과거형이 begin이에요. 자, 요런 단어들은 뒤에 둘다쓸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쓰신 분은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 둘다 쓴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쓴 사람은 틀린 거로 취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마피스 인기에 나오는 것과 양다리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바로, 뭐, 여기서는 뭡니까? agree. 또뭐 있습니까? agree. 그 다음에 want. 이러한 동사들은 그냥 투부정사를 뒤에 쓰는. 반드시 이거를 맞히려면 이 마피스 인기랑 양다리 동사에서 알고 계셔야지 맞힐 수 있습니다. 알겠죠? 현아, 자, 적고 있는 건 그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첫 번째는요, 이제 내용까지 알아야 되겠죠? 나는요, 희망합니다. 당신을 런던에서 뭐가 맞을까? 만나기를 또는 보기를. To see. 너를 여행을 해보러? 왜 그러세요? 그 다음은 두 번째가 around the world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이때는 traveling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decide 뜻은 결심하다, 결심했다. This Saturday니까 이번 토요일에 파티를 여는 것을 열다라는 말은 그냥 have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죠, to have를 씁니다. 그 다음에 expect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I don't expect.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Short time이란 말은 짧은 시간에 프렌치는 프랑스어를 완전히 익히는 거란 말로 master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도 뭘 쓸까? To master입니다. 어? Give up 나왔다. 그럼 뒤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ing가 들어가겠죠? 네. 자, 그렇죠. Smoking cigarette가 되겠습니다. 담배 피는 걸 어떤다? 그만 포기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want는 뭐 없으니까 이때는 그래요. 그냥 to 팔다. sell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피스 in, 기, 두 단어는 무조건 뒤에 동명사 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다리 동사도 없기 때문에 to 부동사 쓰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어렵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마피스 인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바르게 고치세요. 마피스 인기 유지. Give up. 마. 이 세 개는 전부 뭐가 들어가죠? 야, 이거 방송 보면, 나 무슨 선생님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다. 이상한 소리 막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를 따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수업을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혹시 오늘 안 오는 아이들 중에 승혜비가 됐든, 그죠? 누가 됐든, 누가 될까요? 이거를 들었는데, 아, 저 선생님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물론 우리 승혜비는 잘 듣고 제대로 했겠지만, 자. 여기서 그럼 뭐가 됩니까? 이 to work는 그렇죠. 전부 동명사가 필요하니까 working으로 바꿔야겠죠. 이것도 speaking. turning off. 그렇죠. 이때는요, off는 동사 아니니까 turn만 turning으로 바꾸시고 off는 그냥 쓰셔야 됩니다. turning off 쓰면 안 돼요. 에?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want는 뭐야? want는 그렇지. 이때는 looking 쓰면 안 되지. to look을 써야 되겠고. promise도 마찬가지죠. to keep이 됩니다. 어때요? 하나만 해놓으니까 나머지 쉽게 풀리죠? 네. 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자, 나는요. 자, 꺼리지 않는다. 아, 꺼리다? hate? 아니요. mind란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mind란 단어는 뭔가를 꺼리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I don't mind. 꺼리지 않는다. 그런데 마피스 인기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 그래서 dancing이 되겠죠. 잠깐만요. 누가 자꾸 이거 와. 자, 그 선생님 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결심하다라는 단어 뭡니까? Because가 있어요? 뭔 소리야? Decide인데 결심했다는 과거죠. 여기다가 D만 붙이면 돼요. Decide라는 단어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우리 배운 것 중에? 네. 어, 우리가 배웠던 마피스에 들어있나요? 양다리에 들어있나요? 양다리에 디사이드가 들어있어요? 마피스 투. 진짜 들어있어요? 디사이드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결정하잖아. 둘 다 안 들어있죠. 마피스 네. 인기하고 우리가 양다리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네. 나머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냥 투 비컴을 써요. 이유는 왜 그래요? 투 부정사를 뒤에 쓰는 건 너무 많아요. 이런 동사는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다가는 정신병원 가요. 응? 그러니까 나머지 거 몇 개 안 되는 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3번은 조금 어려워요. 자, 이때는요, 전화를 받으려 멈췄다라는 말, 선생님 이걸 직역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화를 받기 위해 멈춰 섰답니다. 자, 이 말인데 지금 우리 책은 너무 이거를 의역이란 걸 너무 해버려 가지고 이걸로는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동사는 멈추다란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stop이란 단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멈췄다는 거 과거니까 stop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마피스 인기 뒤에는요 answering을 쓰는 거잖아요. 동명사. 그런데 여기는 이걸 쓰면 틀려요. 왜? 뒤에 동명사를 썼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는 뜻이에요. 전화 받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배웠던 혹시 to 부정사 중에 여러분 to 부정사 중에 to를 쓰는 것 중에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명사인가요? 아니요. 형용사인가요? 아니요. 부사인가요?
그렇죠. 네. 부사의 이걸 뭐라 불러요? 존망하기 위해라는 건? 목적! 목적이라고 쓰는 그러한 투부정사 있어요. 스탑 뒤에 유일하게 뭐뭐 하기 위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투부정사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To? Answer! Answer라고 쓰시면 답은? 자, 뭐 하기 위해, 전화를 받기 위해 멈춰섰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 별표하시고 반드시 적어주세요.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마지막 아니군요. 우리는 모두 원한다. Want. 그렇죠. Want. 과거형 써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뭐하는 것을 원한다. To. 자, get이란 단어를 못 쓰니까 앞에다가 to로 붙여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고. 맞았다. 마지막 계획을 했다. Plan. 자, 계획하다는 거 plan이란 단어인데 과거니까 plan은 자. N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씁니다. 플랜드. 자, 근데 이거는 마피스에도 안 들어가고 양들에도 안 들어가죠? 네. 방문하다라는 비세트라는 단어를 쓰려면 앞에는 그렇죠. To를 붙이시면 나이스. 됩니다. 자, 이게 1번부터 6번까지의 지금 명작이에요. 네. 자, 나 이거 다 맞았던 사람. 아마 그건 없을 거야. 조금씩 틀렸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우리가 배웠던 뒤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지를 구별하는 건 아까 했던 마피스 양다리 동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랑 관계해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네. How about, 답은 쉬워요. How about going? Feel like going. 자, spend so many hours playing. 전부 다 뭐를 쓰면 됩니까? 요것만 틀린다. 왜? To.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o read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so busy doing. 마지막 enough도 그렇지. enough와 to understand. 자, 요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 다 맞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뭘 볼 거냐? 이 여섯 개를 여러분에게 직접 해석을 시키겠습니다. 네. 해석. 자, 돌아가면서 이거 해석을 시켜볼 테니까 지금부터 다 준비를 해 주세요. 오케이? 네. 해석이란 거 별거 없어요. 위에 있는 거랑 참고하시면 금방 할 수 있죠? 네. 오케이? 혹시 모르는 단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enough. enough는 나와 있는 단어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충분히. 아니, 1, 예. 2, 3, 4, 6. 예. 어디 있어요? 예. yet는요, 아직입니다. 아직. 자, 6번에. THEOR. 자, 그래요. 이런 거. theory란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이. 또. 없는 것 같네. 자, 여기 4 hours의 hours, 4 hours는 몇 시간 동안입니다. 4시간. 몇 시간 동안? 아, 몇 시간 동안. 이야. 이때 4가 동안이니까 나머지는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건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는 누가 해볼래? 저요.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How about 못 마는 게 어때죠? 그러니까 네. going camping은 캠핑하러 가는 게 어때입니까? 이번 위켄드는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캠핑하러 가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어떤 이도 돼요? 응? 어떤 이도 되죠. 그렇죠. 자, 2번은 feel like라는 단어가 우리 기호에 무슨 뜻이지? 하고 싶다. 뭐. 그렇죠. 뭐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don't feel like니까 하고 싶지 않다죠. 네. 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머리를. 자, 나는 뭐 하고 싶지 않다. Going to the movies니까 영화를 보러 오늘 가고 싶지 않다. 자기가 쓴 것과 비교해 보세요. 맞아요. 3번. 얘는 뭐의 과거형입니까? spent는. spend. 그렇죠. 네. 쓰다, 보내다라는 spend의 과거형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경로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게임을 하는데 잘했습니다. 우리는 자 보냈습니다. spent so many hours 너무 많은 시간들을 뭐 하는데? 게임하는. 그렇죠. playing games 게임을 하는데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네. 네 번째 거 이거 우리 희연이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여동생은 너무 어려서, 그렇지, 아직 책을 읽지 못한다. 이때는 이 to가 너무란 말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바로 부정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해석돼야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음 거는요. 자, be busy ing는 뭐하느라 바쁘다죠. 나는요 너무 바빴어요. 뭐 하느라? 나의 숙제를 몇 시간 동안 숙제를 하느라 너무 바빴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이거는 기호가 해볼까요? 그 이론은 그 이론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쉽다. 그렇죠. 충분히 쉽다. 뭐할 만큼? 이해할 만큼.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래 그냥 위에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죠. 뭐뭐 하고 싶다. I feel like tea는 그렇죠. Eating. 뭐를 먹고 싶어요? Chinese food는 뒤에 나왔죠. 선생님도 먹고 싶네요. 중국 음식. 자, 우한폐렴과 중국 음식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래요. 아, 참,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 중국 가서 짜장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래요. 알았습니다. 중국집 중국집이. 그렇게. 좋아요. 3번 가겠습니다. 2번은 저번 나랑 했고. 뭐뭐 하는 게 어때요니까. How나, what이나, how about, 아, 뭘 씁니까? 그렇죠. Playing soccer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너무 어려서 못말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면은, too. 잠시만요. 자, 귀치 한번 했다고 선생님이 신천지가 돼야 됩니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들? 어? 와, 진짜. 미안합니다. 귀치만 내 잘못이에요. 야, 세상에. 선생님, 재채기 한번 했다고 신천지냐고 물어보는 이런 진짜, 야. 자, 신천지 아닙니다, 선생님의.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투는요, 떨어뜨려서 쓰죠. 그 사이에 이제 어리다는 말이 뭐가 들어가? 투, 그렇죠. 영. 너무 어려서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일단 쓰기는 go out을 쓰는데, 어?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없잖아요. 얘가 너무라는 말이 부정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순간 이거는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부정문이 되는 거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 보냈다. 보냈다는 거 과거니까. spent. 너무 많은, 그렇지. too much time. 그 다음에, 야구를 하느라 playing. 그렇죠. baseball이라고 쓰시면 답이 됩니다. 나다 맞았다. 아니요. 자, 거짓말 좀 하시고. 저는 맨 마지막에 doing이라 썼어요. doing play, 아, baseball. 아쉽네요. 자, 네. 일단 틀린 거다 고치시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 숙제는 뒤쪽에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뒤에까지 다 내버리면 너무 많아서, 일단, 그리고, 자, 보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 배우는 단원이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출부전사, 동명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숙제는요, 여기 있는 것부터, 1번부터 19번까지, 2페이지까지 하면 됩니다. 단! 잘 모르는 건 앞에 꼭꼭 찾아가면서 공부합니다. 알겠죠? 이건 시험이 아니니까, 이 페이지에서 앞에 페이지 안 돌리고, 여기서 그냥 보고 풀한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건 앞에 페이지 참조해서 꼭 복습하면서 풀하는, 리뷰라는 거 복습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숙제입니다.